올 3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는 줄었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정과 광주형 일자리 등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등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정부 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직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안을 공개했는데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전자상거래기업 쿠팡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쿠팡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선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1,500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를 지울 수는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가계빚이 1,500조 원을 넘어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514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3분기 1,4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1년 만에 100조 원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한 가계 신용 증감률은 7분기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는데요. 올해 3분기 가계 신용은 1년 전에 비해 6.7%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가계빚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판매 신용 증가폭이 확대가 되면서 가계빚 1,500조 원 돌파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대출은 1,427조 7천억 원으로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 1년 전에 비해 증가폭이 모두 줄었습니다. 한은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3분기 판매 신용은 86조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신용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채가 가계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4.2% 늘었는데 이게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거거든요. 이 3분기 가계 소득이 극적으로 크게 늘지 않는 한 3분기 가계 신용 증가율인 6.7%를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신용대출은 변동금리가 많아서 이 금리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도 걱정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위험성을 인식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감원이 불법 대출 광고 차단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출범해 인터넷 불법 차금융 행위를 감시했는데요. 제보된 만여 건 가운데 5천여 건의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해 비공개 커뮤니티나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 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는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 활동을 벌이며 개인 SNS를 활용한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해선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죠?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 대출, 당일 대출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강압적인 채권 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또 불법 대출업자와의 거래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니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입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먼저 오늘 민주노총이 새 정부 들어서 첫 총파업을 벌이는 거죠? 네, 그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의 현대차 지부 등 각 산하 조직이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는 형태로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민노총은 또 총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노총은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가 1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업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반대하기 위해 벌이는 겁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이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까지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어제 경사노위가 노동계에 당근책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사노위는 어제 그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 경사노위는 그간 ILO, 즉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왔는데요. 이 경사노위의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할 것과 직급과 직무에 상관없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법 조항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해고자 노조 가입 문제는 민노총의 수강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권고한 대로 만약 관련법이 개정되면 현재 법의 노조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또 10% 센트에 불과한 노조 조정률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반발이 거세진 노동계 달래기란 분석이 나오는데 하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센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좀 정확한 네.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교조의 경우에는 5년 전에 이제 법에 노조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로 인정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유가 조합원 가운데 해고자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런 거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교조는 이제 교사들이 모인 노조였죠. 네. 그런데 이제 교사들의 경우에는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이지만 쟁의권은 없었어요. 이 교사라는 특성상 예. 어떤 그 파업 같은 걸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었지만 교섭권은 가지고 있었죠. 그 합법 노조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당시 정부였죠. 이 5만 명의 조합원 중에 단 9명의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들어있다. 이것은 위법하다. 그러면서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데 이 해고자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면, 내보내면 합법성을 유지해 주겠지만 이들을 조합원으로 계속 끌어안고 있다면 정규조 전체를 법의 노조로 통보할 수밖에 없다. 이 이제 사안이 벌어졌다가 네. 2013년에 사법부가 법의 노조로 판결하게 됩니다. 결국 정규조는 길로 나앉게 됐죠. 그때 이제 노조 사무실도 뺏겼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도 끊어졌고, 이제 다 불법화 된 겁니다. 그걸 조금 톤다운을 해서 법의 노조다라고 부르긴 하지만, 법의 노조라는 게 다른 말로 이제 불법 노조인 셈이죠. 네. 지금까지도 정교조가 이제 이 문제, 지위와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도 이제 국제적인 뭐 조약이나 법, 그리고 이 다른 나라의 제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3년 이후로 정교조가 노조라는 이름을 쓸 수도 없고 네. 이 단체 교섭 등의 이제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지금까지도 계속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었던 거죠. 노동계 반발이 심했던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최근에 잘 보시면 사법농단 사태 때 바로 엊그저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있었지만 그날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제 검찰 소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이 인물이 개입했던 재판 거래에 이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정교조, 법의 노조 통보 처리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도 그 당시 정부의 입맛에 맞춘 어찌 보면 국제 트렌드에는 맞지 않지만 노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법농단 재판 거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혹이 지금 짙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갈등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항상 그렇듯이 재계와 사용자 측, 그리고 노동계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노동계와 노동경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국제노동기구가 있습니다. ILO라고 있죠. ILO에서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이다. 아, 이것은 허용해야 한다라고 네.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위를 격상시켜줘야 한다. 이 논란은 계속 있었고요. 이번 정부는 아무래도 친노동 정부가 네. 아니겠습니까? 친노동 정책을 펴는데 오늘 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부딪히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아까 이 기자리포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노동계에 뭔가 당근책을 제시하는데 네. 어차피 허용해줘야 할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 유지 문제를 이번에 풀어줌으로써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네. 그 대신에 사용자 측의 반발은 또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소와 노위가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네, 안을 그러니까 낸 거죠. 해고자와 실업자 등을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또 그 밖에 뭐 5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노동계 내에서는 오래된 논의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공감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계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자가 뭐 일하는 직장인 다수를 노동자라고 통칭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나 경제 활성화나 여러 측면에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부가 이제 민주노총을 또 이 비판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다. 뭐 홍영표 원내대표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 민주노총을 이제 비판하게 나섰는데 다 과거에는 운동권 출신 인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재계 사용자 측은 또 다른 사례들도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가 뭐 노동공화국이 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상당히 생산성 문제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또 귀족 노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노동계에서는 이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지만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급작스럽죠.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정규조도 이제 조만간 다시 권리 지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공노, 전국 이 저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파워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미국의 경우와 다르잖아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미국의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 노조 가입률이 60%를 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동료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기조죠. 그렇죠. 노조가 네.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네. 어쨌든 진보 정권과 이 저 보수 정권의 네. 입장 차이는 극과 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 일단 지금 권고 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지금 쉽지 모르겠네요. 않습니다. 경영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경영계 반발도 상당할 거고요. 네. 보수 두 야당과 더불어서 네.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유보적이고 또 이제 여당인 민주당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퀘션마크입니다. 아. 그래서 이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여당에서 발의를 할 테니까. 여당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사전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299석의 표결로 들어간다면 통과 가능성은 절반 이하다. 낮은 편이다라고 저는 관측을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논의가 또 어떻게 국회에서 펼쳐질지도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변경이 그룹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고 증선위도 이례적으로 재반박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금융당국에서 이제 검찰 손으로 넘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앞서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이 아닌 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면 대응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회계 처리는 해석타이인데 이를 증선위가 분식으로 결론 내렸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삼정과 안진, 삼일 등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어 금감원의 입장이 1차 감리와 재감리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증선위로부터 제재 조치안이 담긴 시행문을 받은
삼성바이오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반박에 증선위도 이례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상장 실질 심사 준비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최정국 금융위원장은 제약, 바이오 기업이 4년 동안 영업 손실을 내도 관리 종목에 지정되지 않는 특례 제도를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 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약 개발 기업들이 상장 유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자 대출을 위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대책에는 금융거래가 적어 대출이 어려웠던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이 공공요금 납부 같은 비금융정보로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자상거래기업 쿠팡이 또다시 대형 투자를 받았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추가로 유치했는데요. 국내 인터넷 기업 최대 투자 금액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투자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쿠팡에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앞서 지난 2015년 6월에도 1조 1천억 원을 쿠팡에 투자한 바 있는데요. 3년 만에 추가로 2배 규모의 투자에 나선 겁니다. 투자 금액으로는 국내 인터넷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유치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쿠팡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소프트뱅크가 추가 투자를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네, 쿠팡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영업손실 규모도 지난 2015년 5,470억 원에서 지난해 6,388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가 결단을 내린 건 쿠팡의 매출 성장 속도에 주목했다는 분석입니다. 쿠팡의 매출은 지난 2015년 1조 1,338억 원에서 지난해 2조 6,814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또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지난 2015년 투자 당시 쿠팡의 기업 가치를 5조 6천억 원가량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쿠팡의 기업 가치를 그보다 2배가량 많은 10조 2천억 원가량으로 추산했다는 게 쿠팡 측의 설명입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데이터와 물류 그리고 결제 플랫폼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까를로스 곤 르노 닛산 회장이 회사 공급 유용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르노와 닛산 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국내 르노 삼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먼저 곤 회장 체포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네, 일본 검찰이 그제 저녁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을 자금 유용 등의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요. 곤 회장은 2005년부터 르노와 닛산의 최고 경영자를 경임했고 2016년에는 미쓰비시 자동차까지 산하에 두면서 르노, 닛산, 미쓰비시 동맹으로 불리는 거대한 자동차 기업 연합을 이끌었습니다. 세계 2위 자동차 동맹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르노와 닛산, 미쓰비시 간 주도권 다툼과 갈등이 수면 위에 떠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권 회장의 체포의 후폭풍이 국내 르노 삼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의 대주주는 지분 80%를 가진 르노이고 생산 물량의 절반은 닛산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르노와 닛산의 중간에 껴있는 처지라서 양측의 파열음은 르노 삼성의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르노 삼성은 내수 판매 감소로 지난 2011년부터 12년까지 적자를 내다가 2014년 닛산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은 뒤에 판매가 회복됐었는데요. 이 위탁 생산은 닛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곤 회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르노와 닛산 동맹이 분열된다면 르노 삼성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요즘 고용시장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기업들은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들을 늘 찾기 마련인데요.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기업들에게는 좋은 인재를 얻을 수 있는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지 기자,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입장한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구직자 2만여 명이 사전 신청을 했고요. 현장 등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취업 희망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청년 구직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중 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년재단 사이트 해서 서류하고 AI 면접 보고 현장 면접 보러 전체 다 오라 해서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전공을 통계로 했는데 해서 데이터 기반 분석하는 쪽을 직무로 하고 싶어서 그쪽을 알아보고 있어요. 네, 이번 박람회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가했습니까? 네, KB 국민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추천한 200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IT와 제조업, 건설, 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구직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금융권 취업 희망자들을 위해서 KB 국민은행과 증권, 생손보 등 계열사들이 채용 상담을 진행합니다. 한 IT 기업의 채용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네임 밸류에 따른 대기업만 선호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아직까지 채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박람회 처음 참여하는데요. 좀 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은퇴한 분들을 위한 채용 상담도 진행이 되죠? 네, 은퇴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컨설팅과 상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대한 군인과 이공계 취업준비생, 또 특성화고 학생 등을 위해서 맞춤형 서류, 면접 컨설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박람회를 개최한 국민은행은 구직자와 참가한 기업을 박람회 현장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현장 매칭 컨설팅을 통해서 채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에서 SBS CNBC 강혜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후보지 관계기관도 보안 유지 의무를 지고 회의 참석자는 정보 유출 처벌을 받겠다는 보안 각서를 써야 됩니다. 경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동생 김모 씨도 공동 폭행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다만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을 때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게 확인되지 않아 동생에게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지금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0.65% 하락해서 2069선, 코스닥도 0.48% 하락해서 687선에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가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또 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올라서 97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국제 유가의 급락세 지속으로 S-OIL과 SK이노베이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역시 하락세인데요. 애플의 판매 실적 부진 우려 영화 속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셀트리온주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회장인 서정진 회장의 갑질 논란 속에 일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